이거는 이제 카페 키친의 에코백인데요. 이번에 한국에서 여기 카페 갔을 때이 에코백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, 가격이. 그래서 못 샀는데 이번에 좀 직구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파는 데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주문했어요. 이게 사이즈도 적당하면서 이 생각보다 요천이 좀 이렇게 빳빳한 그런 재질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좀 부드러운 것보다는 에코백이 저는 좀 이런 빳빳한 천이 좋더라고요. 좀 각이 잡혀가지고. 다음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아이 바나리 마스크인데요. 저는 이 마스크가 되게 편하더라고요. 숨쉬기도 편하고. 그래서 이제 곧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에서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마스크 챙겨서 보내려고요. 다음은 또 제가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울랄라 파자마의 잠옷이에요. 다음은 이제 풀무원에서 나오는 즉석국인데요. 저는 가끔씩 도시락에 좀 국물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그 보온병에 이제 요것만 그냥 넣어가지고 가끔씩 싸가거든요. 그래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까 되게 먹기 좋더라고요. 이렇게 두 가지 주문했는데 저희 남편은 요 황태 미역국 좋아하고 저희 아이는 요 미소된장국 되게 잘 먹어요. 다음은 이제 참조해서 나오는 컨트롤 크림인데 이게 마사지 크림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뷰티 디바이스 메르비를 사왔는데 이거랑 메르비랑 그렇게 궁합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요거 사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주문을 했어요. 다음은 또 제가 운동할 때 즐겨 마시는 티젠 콤부차인데요. 이게 아마존에도 있긴 한데 좀 비싼 편이거든요. 확실히 한국이 싼것 같아요. 그래서 유자 맛은 처음 사봤는데 이것도 되게 상큼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마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에 미국 서부 여행을 갈것 같은데 아마 LA를 갈것 같아요. 그래서 가이드북을 하나 구입했어요. 실은 이번에 한국에서 서점에서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서부만 자세하게 나온 가이드 책도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가지고 이거 주문해봤어요. 요즘 워낙에 인터넷으로도 이런 정보가 잘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행 갈때 저런 이렇게 한글로 된 가이드북이 하나 있는 게좀 든든하더라고요. 맵 같은 것도 좀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. 특히 저는 뒤에 이렇게 부록으로 나온 거? 요거 되게 잘 이용해요, 여행 가면은. 가방에 요것만 딱 떼가지고 넣고 다니면은 되게 좋더라고요. 마지막은 이제 에어팟 케이스인데, 제가 한국에서 원래 쓰던 에어팟 케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, 이번에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하나 주문했어요. someplace
just living off the edge. Only good times ahead. 제가 청소기는 거의 매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물걸레 질은 좀 매일 하기 어렵더라고요. 이렇게 구석구석 좀 빡빡 닦으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걸레 청소기를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만약 사게 되면은 로봇 청소기를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. 제가 로봇 청소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가전제품이 좀 되게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요 제품 이제 구입을 했어요. 생각보다 크기는 많이 안큰것 같아요. 한 뼘에서 조금 더큰 정도? 이게 안에 패드가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, 이게 세 가지 다 따로 주문을 할 수가 있고, 이게 좋은 점이 물걸레 청소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먼지 패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물걸레 하기 전에 요 먼지 패드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먼지나 뭐 머리카락 이 정도는 청소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샘플로 온 패드 한번 다 써보고 나중에 더 필요한 거는 따로 주문을 하려고요.
Back in the blink of an eye, it's like you're mine.